네, 이번 시간에는 구강에 있는 사진 앨범 표지 디자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파일 중에서 sky.swi 파일을 열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웃라인에 준비된 sky.jpg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그룹핑, 그룹에즈, 뮤직클립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트랜스폼 패널에서 OX 단추를 눌러주시고 중심점의 위치를 우측 상단으로 자,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선택해 있는 무비 클립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Paste in Place 해서 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무비 클립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제는 자, 위쪽에 있는 이 무비 클립을 반대 방향으로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 호리젠탈 자, 눌러주시고요. 중심점이 자, 여기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플립 호리젠탈 자, 가로 방향으로 자, 좌우대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그 이미지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뷰 옵션에서 66%나 아니면은 50%로 축소해서 봐주시면 되고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움직여서 전체적인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무비 클립을 함께 선택을 하고 하나의 무비 클립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그 하늘의 길이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이제 움직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비 클립에서 30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무브 효과를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이 무비 클립의 기준점 우측 상단으로 자,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그리고 좌표를 자, 50의 위치로 좌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있던 좌표 값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움직임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이 너무 빨리 움직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들어간 이 무브 효과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펙트 패널에서 자, 무브의 움직임을 300프레임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서서히 움직이는 구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정지를 눌러주시고, 자, 이제는 다시 아웃라인으로 오셔서, 자, 구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무비 클립은, 자,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자,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인서트 눌러주고, 임포트 이미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예제 중에서 구강으로 들어오셔서 예제, 자, 구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불러왔으면, 자,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자, 밖에를 이렇게 클릭하셨다가, 자, 구름을 끌어다가, 자,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늘 무비 클립을, 눈을 좀 감기고, 그리고 나서 자물쇠로 좀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늘을 자, 이그 무비에 잘 배치를 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늘을 전체적으로 다 구름을 구름이죠. 자, 구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배치를 좀 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자, 구름을 다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세요. 자, 구름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무비 클립을 자, 구름에 관련된 무비 클립을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복사를 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우리 Paste in Place Ctrl Shift V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Paste in Place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로는 Ctrl과 Shift 그리고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자, 이 그림도, 구름도, 자,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길게 만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 더 하나 더 이쪽으로. 자, 구름이 지금 두 개인데요. 자, 이거 중심점의 위치를 우측 상단으로 맞춰주시고, 자, 필립 호리젠탈,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쪽,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위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무비 클립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핑에 그룹에즈 무비 클립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구름의 움직임도 하늘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좌표를 다시 한번 우측 상단으로 자, 맞춰주시고, 자, 550으로 좌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자, 움직임이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구름의 무브 효과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펙트 패널에서 300프레임으로 프레임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으로 다시 오셔서 이 무비 클립의 이름을 자, 구름이라는 이름으로 자,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늘이 눈이 감겨져 있는데요. 이거 다 눈을 띄워주시고 자, 두 개를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구름과 하늘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자, 구름과 하늘을 자,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고, 자, 하늘과 구름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늘과 구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자, 움직이는, 효과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꽃이,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꽃을 만들고 꽃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 눈을 좀 감겨줄까요? 감겨주고 짱가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별 도형을 클릭을 하셔서 자, 일단 시프트 키를 누르고 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형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스타에 대한 도형을 쉐이프로 바꿔주셔야,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자, 그룹핑에서 보면은 이제 그룹에, 쉐이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걸로, 누르셔서 쉐이프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은 없으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아웃라인에서 이제 쉐이프 상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툴박스에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서브 셀렉션 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을 자, 이렇게 감싸셔가지고 자, 여기 그 포인트 점들을 아까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 열려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가 다 열려 있는데 이거를 다 감싸져서 포인트를 다 이렇게 닫아지도록 자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감싸셔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그 별의 라인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 빗금이 쳐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빗금 상태인 것을 자 우리가 곡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이게 라인에서 자, 빗금이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쿼드레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조절점이 이제 하나 생성이 되면서 우리가 모양을 변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쿼드레틱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절점들이 이렇게 또 생겼어요. 이렇게 조절점들이 생겼고 자, 이 조절점을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자, 이거 곡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끌으셔서 이렇게 자, 모양을 수정을 해서 꽃 모양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자, 이제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밖에를 클릭하셨다가 꽃을 한 번만 더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색상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를 눌러주시고, 자, 필 컬러를 누르고, 자, 솔리드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자, 바꿔주시고, 자, 그라디언트의 유형은, 자, 레디얼 그라디언트라는 것으로 지정해서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심에 포인트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지금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포인트 위치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양쪽에 있는 자, 이 색깔은 자,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런 꽃 모양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대각선 방향으로 자, 꽃을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자, 이동 화살표가 나오죠. 중앙 위치에 갖다 대시면 이동 화살표가 나올 때 자, 위치를 끌어서 자, 위쪽으로 자, 이동을 시켜주시고 자, 꽃의 사이즈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는 이 꽃을 6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개를 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복사는 이제 Alt를 누르면 꽃이 복사가 되고 Shift를 누르면은 똑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자, 이동 화살표가 나왔을 때 끌어서 자, 옆쪽에 또 갖다 놓으시고 3개, 4개, 5개, 6개. 자, 꽃 6개를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꽃 6개를 지금 만들었죠? 예. 자, 우리 여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처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